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편하게 잘 지내셨습니다. 아, 예. 덕분에요. 네. 일주일 동안에 뭐 큰 정치적 변화를 예고하는 여론조사는 없었죠? 크게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네. 전당대회,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네. 인해서 그 몇몇 그 여론조사 그 ARS에서 특히 그런데요. 네. 민주당은 좀 빠지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제 좀 우세해진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이제 좀 몇 개 나왔습니다. 그때 예. 그 지난주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선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 샘플을 예. 갖고서 그쵸.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상당수인데 예. 거기는 그 샘플을 갖고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알아본다는 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걸 제가 기억하는데 예예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그걸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의 어떤 네. 수사 압박으로 인해서 당 지도가 이제 빠진다. 네. 그래서 그러는데 이미 그거는 지표에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아 반영이 됐어요. 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지금은 없죠. 다만 네. 이번에 이제. 뭡니까 구속영장 요 관련해서는 좀 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네. 이게 컨벤션 선행 효과라고 해서 그 이름은 제가 붙인 겁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컨벤션 선행 효과. 컨벤션 효과가 이제 앞에 반영이 되는 그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컷오프 조사를 최근에 했는데 네. 사실 이게 민심을 듣지 않았죠.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이제 그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네. 이제 관심이 고조되고 거기에 따라서 응답 적극성이 세지니까 네. 이거를 굉장히 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론조사는 보수 성향자가 절반이 잡히는 겁니다. 이거는 참 애매하죠. 리얼미터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리얼미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알 수가 예, 없어도 대체.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예. 이제 그렇게 나온 거를 지나치게 거기다가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면은 네. 이게 조사 결과를 잘못 왜곡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그래서 일부 뭡니까 국민의힘이 좀 뭐 세지고 뭐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 이런 야당은 그렇죠 야당이죠 야당들이 좀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은 전당대회 컨벤션 선행 효과가 확실하다. 근데 제가 교수님께 이런 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떤 거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좋아지는데 네. 국정 평가 있잖아요. 예. 국정 긍정률은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진짜? 아니, 이게 분리가 됐어요.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탈동쳐야 됐는데. 아니 그럼 저는 이제 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거죠. 그 네. 사실은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거는 국민의힘도 이제 거기 이제 동조를 하고 그럼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앞잡이를 하고 있지. 예. 사실. 또 정부 사이드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보면 정부 기관인데. 네. 아니 그런데 국정 긍정률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국정 긍정률은 좋아지지 않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우세해진다. 이런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게 이재명 리스크로 해석을 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그 컨벤션 선행 효과가 네. 지속 가능 기간이 길어야 아주 길면 2개월 짧으면 2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대가 끝나서 어떻게 될지 또 알 수 없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섣부르게 이제 정세 상황에서 다른 변수를 갖다가 투입해가지고 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뭐 검찰의 수사 이미 반영이 돼서 그게 30% 초반으로 고착화된 건 맞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이것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느냐 이건 아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게 뭐 혐의 입증이 잘 안 된다거나 법원에서 뭐 어떻게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 반등할 가능성도 절반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본 퍼포먼스가 지금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겠지만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튀어오르면 40% 선도 돌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나오는 걸 가지고 너무 과도한 해석들을 많이 하세요, 언론에서. 그래서 제가 약간 요새 보면 저한테 막 전화가 오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렇겠지. 약간 좀 깝깝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면 언론에서 좀 이거는 조금 과하다. 이렇게 되면 없는 여론이거든요, 그건. 그렇죠. 여론 조작이라고 볼 수 있네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현상을 같이 그냥 관련이 없는데 붙인 거니까. 야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무서운 얘기다.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저게
구속영장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동조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역효과가 그러니까 그 검찰 입장에서의 역효과? 검찰이 민주당 지지도를 떨어뜨리고자 수사를 했을 거다.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튀어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빠질 수도 있고 지금은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신기한 게 예. 언론도 그렇고 예. 여론조사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뭐 김기현이 이게 있냐 안철수가 이게 있냐 천하람이 어떻게 되냐 요것만 보더라고 또 여론에서 그것만 해요. 그런데 예, 예. 실제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꼴불견이냐 난 그런 건 한번 좀 조사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관여하는 문제와 전당대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문제에서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해야지 이게 실제로 민주주의와 그렇죠. 견제와 균형과 정당 정치를 위한 여론조사 아니에요. 그런데 김기현이 1등이냐 안철수가 2등이냐 아니 그 사람들이 1, 2등인가 우리 국민의 삶과 무슨 그렇게 관계가 있어 도대체? 무슨 그러게. 관계가 있어요 솔직히? 예, 예.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네끼리 호가호위하고 권력 그렇죠. 눈치 보고 쟤네들 이권을 위해서 좀 당대표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이준석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봐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이 여론조사가 예, 예. 좀 예, 예. 진짜 저는 뭐 미국이나 선진 유럽에서 어떻게 여론조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국민이 바라보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뭔가 좀 여론 지형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정치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진전될 수 있고 그 비싼 돈을 갖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김기현이 1등이 안철수 아니 전혀 관심 없어. 그렇죠. 진짜. 근데 사실은 많은 언론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요. 네. 지금 전당대회에서 핵심은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공천 파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의힘 책임 당원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 공포감을 느끼느냐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네 명 다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지역에서 그 공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이제 칼을 들이댄다. 예. 그러면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거지 않습니까?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윤심을 받아서 칼을 들이댄다. 뭐 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람을 심어서 칼을 들이댄다. 그렇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떻게 이제 표가 갈리느냐 이게 가장 중심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다들 이제 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참나. 진짜 언론이 진짜 문제야, 언론이. 예, 예. 진짜 우리나라 언론들 한겨레 경향까지 포함해서 진짜 나중에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이 언론 관계자들 종사자들 심판받을 날이 난 분명 올 거다 이렇게 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옛날 저희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제일 먼저 방화가 있던 곳이 어딘지 기억나세요? 언론사인가요? MBC였습니다. 아. MBC에 광주 민주주의 시민들 들어와서 방화를 했어요. 예. 예. 뭐 MBC는 지금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언론사에 대한 불신. 예? 참 진짜 언론 종사자들 저도 뭐 언론에 전에 있었고 그분들 많이 알고 친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진짜 아유, 됐습니다. 우리 김봉신 대표님 좀 예. 이게 저 오늘 저 로고 아르고스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네네 빅데이터. 예. 네.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간이 네, 많지 않아서 빨리 예. 네, 괜찮습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가수님 도착하신 예. 것 같은데 예, 조금만 좀 더 기다려달라고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일주일 이슈를 봤더니 아르고스에서는 네.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중심되는 이슈 중에서는 뭐 지진 사망자 이렇게 해서 튀르키예 네. 관련된 내용 많이 나오는데요. 아 튀르키예 네. 네. 국내와 국내 이슈 중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야 이거 전기요금 인상이구나. 예. 이재명 당대표 구속이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이야. 예, 일주일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봤는데 어제 하루로 봐서 아르고스에 저는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구속영장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키워드에 안 잡혔었거든요. 안 나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같이 캡처할까 했는데 네. 거기에서는 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소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재명 뭐 대표와 네. 관련된 게 약간 좀 덜 반영이 됐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근처도 없나요? 그것도 없습니다. 이슈가 이게 이제 뉴스하고 소식 전체를 다 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인데 여기에 네. 밑에 보시면은 예. 뭐,
뭐 전력 업체도 나오지만 대중교통 요금 얘기도 또 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 요금이라는 게 에너지 물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언급량 추이를 보시면은 예. 결코 이게 이제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다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1월 26일서부터 2월 1일 이 주에도 이 정도 두툼하게 나왔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전기 요금 인상, 물가 인상 이런 것들이 그럼요. 가장 국민들이 예. 고통을 느끼고 있고 예, 예. 힘들어하고 있고 맞습니다. 가장 큰 관심이라는 가장 큰 관심이 물가입니다. 물가고 이거 지금 누군가는 좀 진지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서 조금 뭐 늦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에너지 문제가 각종 생필품 예, 물가 인상을 촉진할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뻔하죠. 결국은 예. 물가 폭탄, 이자 폭탄, 예, 예. 난방 폭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회에서나 예. 예, 예.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지금은 뭐 당장 구속시킨다 아니다 영장 챙긴다 뭐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힘들다. 그렇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그런 옛날 이승만 때처럼. 그러니까 이 방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검찰 수사가 그 네. 다음 단계에 가면 네. 이게 뻔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렇죠. 검찰 수사 얘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다수는 지금 물가라든지 민생 문제에 너무 힘든데 네.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도 수사해라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이 전국이 완전히 완전히 수사 누구 수사하고 누구 수사하고 계속 갈 건데 그렇게 되면 국민 삶은 완전히 삶의 질은 떨어지고. 정치 쪽은 그냥 뭐 수사로 다 가고 정치력이 없어요. 정치력은 완전히 소실되고 검찰력만 남는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돼가고 있어서 국가는 같습니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이 바로 여기 있는데도 나는 세금 그냥 갖다 바치고 예? 그리고 그 공공요금 계속 갖다 바치고 맞습니다. 아니, 우리가 밖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다 부가세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갖다 바치는데 예, 예. 그 세금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말이죠. 예. 어? 나는 고통스럽고 맞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직장인들 보면 요즘에 도시락 싸갖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24시에서 그거 싸갖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한 끼에 만 원이 넘어요, 웬만한 거. 그렇죠. 밖에 나가서요. 교통비도 올라버리면 그마저도 도시락 어렵습니다. 진짜, 그래서. 네, 그래서. 예. 연관어를 보시면은요. 연관어가 에너지, 뭐 전기, 예. 취약계층. 예. 듣기만 해도 이게 어떤 느낌이다. 아, 야, 인상이네, 딱 그냥. 예, 예, 인상입니다. 이 요금. 윤석열 정부가 정말 예. 이 윤석열 대통령 저는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 지금 야당 대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눈을 돌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설령 예.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검찰에서 주장하는데 설령 응? 예. 검찰의 주장이 10% 맞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슨 뭐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나라를 혼란스럽게 일으켰습니까? 예? 국민을 속였으며 사기쳤습니까? 예? 민주당이 지금 국정을 혼란시킵니까? 그걸 다 포진해놓고 그냥 70명 검사들이 달라붙어갖고 말이죠. 그 70명 검사들이 달라붙을 만큼 반국가적 사범이에요? 전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예? 아 그러면 그거는 진짜 자기네들이 봤을 때 혐의가 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뭐 내사를 하든지 어?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든지 검찰권 행사 70명 달라붙고 온 나라가 말이죠.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했다. 어? 이건 뭐 그래서... 전당대회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상 문제와 에너지 문제가 국민들 고통을 겪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예예. 저희 집도 요즘에 그 예.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아니 내려놓고 사요. 아 예. 아,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어떤 게요? 아 히터요. 아 히터. 예. 아 그래서 김 대표님은 올려놓고 자요 그냥? 아니 그 푸시업을 하시면 예. 이게 좀 올라가요. 한 2도 정도. 아 그래요? 예. 실내에서 푸시업 같은 거를 아, 하시면. 푸시업 하고. 예, 예, 예. 아 비법이네 이것도. 예, 예. 쪼그려뛰기. 아 쪼그려뛰기. 예. 난방비 처리는 아, 그렇죠. 방법이 예. 줄이는 방법이네. 난방비. 차, 이런...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어제 참, 넘어가죠. 예. 예. 어제 비카인스 하루 네. 또 키워드를 보시면은. 예. 이재명, 윤석열 이게 떴습니다. 이 정치 쪽인데요. 예. 아 이거 지금 보시는 그 워드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는 거고 네. 보시면 민주당 얘기 나오고 윤석열, 예. 이재명 나오지 않습니까? 예. 조금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급량으로만 따지시면 네. 예.
한 번 더 표를 보시면은요. 네네. 이재명, 윤석열, 박홍근, 정진석 뭐 이런 식으로 쭉 깔립니다. 아, 이 예. 얘기들은 예, 여기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윤석열, 이재명, 박홍근, 정진석 이런 식으로 깔리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 뉴스죠, 결국.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에서 보시면은 저와 같은 순서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어떤 구속 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뉴스를 보시면요. 네. 저는 이 뉴스를 이제 시간 순으로 아니고 정확도 순으로 한번 봤거든요. 정확도선? 네, 정확도 순으로 한번 봤더니 네.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 총선 공천권 노리나? 전 이거를 보면서 예. 아, 이건 좀 많이 나갔다.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힘의 지지도가 좀 세지는 듯해서 보수 성향 분들이 이제 결집을 하시니까 세지는 듯 보이는데 그 윤석열 대표의 긍정률은 빠진다 내지는 횡보다 이 얘기 드렸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국민의힘에 결집하시는 분들 중에 윤석열 뭡니까 대통령. 저 대통령의 어떤 그 당무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게 명예 당 대표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전 사실 살짝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이 정치 어떡해요?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좀 거부감이 좀 느껴지는데요. 예. 이거는 글쎄요. 이럴 거면 뭐 아 이게 상권 분립이 왜 필요하며 당정 분리가 이제 왜 필요한지 질문이 나올 거예요. 정치학자분들이 이게 대통령 권력 외에 예, 예. 국회 권력까지 지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 근데 이거 굉장히, 과거의 예. 군사 독재 시절과 너무나 유사한 탈북거리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만약에 이게 국힘 내부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일종의 이제 권위주의 이 논란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누구죠? 이철규라고 예. 예, 예. 윤핵관 중에 핵심 사람이 아, 계속해서 명예 당대표를 한다고 부르짖고 있잖아. 부르짖고 있어. 이거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네. 나중에 되면 이건 그 연성 파시즘이냐라는 식의 논란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유사 파시즘. 예. 한국판 유사 파시즘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정치학자 들이 이거는 가만히 그냥 이런 주장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파시즘이라는 게 파시즘이라는 게 대중 조직 동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과거에 무솔리니가 이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무솔리니하고 히틀러가 한 건데 파시즘은 그 사람들은 그래도 대중 권위, 대중 카리스마가 있었고 예. 대중 조직 동원 능력이 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중 조직 동원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추앙받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예,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유사 파시즘입니다, 이거는. 파시즘 흉내를 내는 거야, 흉내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만약에 국힘 내에 있다면 국힘 내에 뭐 건전한 세력들은 이거 네. 굉장히 강하게 반발해야 되거든요. 알아요. 국힘 내에서? 겁이 많아. 근데 이거는 좀 묘한. 언제 자기 돌아가실지 모르거든. 검찰 수사 받을 수 있거든. 얼마나 예. 겁나겠어. 그냥 그동안에 이 뭐 해놓은 거 많잖아. 그쵸. 하여튼. 그래, 겁나는 거야. 털면 안 나오겠어, 자기네들? 생각해봐, 뭐 쫙. 예. 이런 주장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정치 학계에서의 지적이 예.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재명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네. 넘어가 보시면. 네네네. 구속영장 얘기가 그냥 많이 나와요. 네. 구속영장.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예.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이게 거의 그 언론을 다, 네. 네, 다 도배하듯이 네. 네,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제 예. 그 우리 아르고스에서 가장 많이 나온 그 키워드가 물가 인상 이거였는데요. 네, 예, 맞습니다. 전기요금. 네, 전기요금, 예. 전기요금. 예. 경제정책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으면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보시죠. 네. 경제정책 평가. 네. 이거를 보시면은 여전히 10명 중 네. 6명은 잘못하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네.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한 3분의 1. 잘못하고 네. 있다가 10명 중 6명이니까 네. 잘못하고 있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네. 한참 일하는 나이대인 40대에서는요. 부정적 평가,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죠. 네. 80%입니다. 와, 80%. 40대는 결국 우리나라 성장에 완전 허리인데요. 허리죠. 경제 예, 허리죠. 예. 완전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80%가 나왔다. 중도 성향자 중에 68%가 지금 부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야, 뼈 아프게 진짜. 다가서야 되는 그런 내용 되는 거죠. 이거는 예, MBS 조사입니다. 지난주 조사이고요. 이런 상황이면 진짜 야당 대표 불러서 말이죠. 예. 국회에 가서 설득해갖고 관련된 법률들 제정하고 말이죠. 손 잡아야죠, 다 같이. 손 잡아서 예. 그래야지만 이게 되는 예. 건데 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손 잡아라, 뭐 야당 대표 만나라.
예. 뭐 만날 사람도 아니고 만날 의사도 없고 그냥 뭉개는 정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예. 이런 거 볼 때마다 답답한 거죠. 깝깝하고. 이거 지금 경제 안보 이 두 가지가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도 지금 바닥을 쳤거든요. 아 그때 한번 소개해 주신 예, 것 같아요.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 뭐 갤럽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네. 지금 너무 지금 안 좋습니다. 그 MBS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10명 중 6명. 예.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뭐 지지율이 뭐 올랐다, 리얼미터에서 내렸다, 뭐 반등했다, 예. 뭐 이런 보도만 해 진짜. 굉장히 그 경제 상황은 지금 안 좋게 네. 예, 인식이 되고 있고요. 국내 기업인들도 기업하는 최전선에 예. 있는 기업인들도 85%가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이 부정적이다. 뭐 그렇게 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EY 한영에서 신년 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했는데요. 네. 이걸 잘 보시면 진짜 이 차트는 되게 충격적이죠. 왼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 예, 경제 예, 네. 성장에 대한 전망인데요. 중간 척도가 있다는 거를 보십시오. 보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이 있는데도 밑에 보면 부정적이 합치면 이게 85입니다. 와. 중간 척도가 있는데. 네. 그럼 이거는 상당한 거죠. 성장이 지금 멈췄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4분기, 지난해 4분기에 역성장했다. 최악을 겪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경제부총리는 뭐 좋아질 걸로 전망한다.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전망을 하는지. 지금 경제인들은 이렇게 기업인들은 네. 부정적 전망이 다수인데 85면 어마어마하죠. 중간척도 놓고 85인데 그렇게 따지는데 부총리는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대통령 무슨 명함까지 팠잖아요. 저희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그 영업을 그러면 열심히 하셔야죠. 영업 안 하고. 예. 경제인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경제인들이 이렇게 힘든데 말이죠. 근데 영업사원이라고 하시면 그게 있습니다. 영업은 이게 저 인센티브 제지 않습니까? 영업이 잘 안 되면 월급을 안 받으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봐야죠. 영업 안 되고 그러면은 그만둬야지. 영업사원 바로 아웃돼요, 기업에서. 그럴 수도 있죠. 영업 설적 없으면 마케팅 없으면 바로 아웃돼요. 예. 그럼 명함은 파갖고 뭐 그 명함을 돌리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맞습니다. 그 문제네요. 경제 전망 설문조사. 예. 네. 다음 한국갤럽 얘기입니까? 한국갤럽에서요 네. 조사를 했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으냐, 지금 사는 곳에서 계속 머물고 싶으냐라고 조사했더니 우리나라 국민 34%가 다른 나라로 만약에 서류가 받쳐준다면 가고 싶다. 34%요? 예예. 예. 3분의 1입니다. 엄청난 숫자. 많은 숫자죠. 이게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은 15%입니다. 일본 14%. 그거보다 높은 거네. 우린 엄청. 그거보다 두 배네. 그렇죠. 이게 이 숫자를 보니까 베트남이 8%, 일본이 14%.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나라는 외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별로 영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영어 없어도 나가서 살고 싶다. 이거는 상당히 국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한다. 국가에 대한 희망은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여성 20대하고 30대에서는 절반이 넘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이건 큰일 날 얘기죠. 예, 여성이 빠지면 남성도 없어지죠. 네. 예. 여성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 예측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 이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예측, 예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미국 예. 사회를 보면은 이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예. 자기 삶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근데 한국에선 지금 여성들이 이렇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예측 가능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 불안정한 사회라는. 굉장히 그렇죠.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고 네. 저는 그 여성 20, 30대가 네.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네. 절반을 넘는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출생률 얘기 나올 때마다 뭐 이민을 받자, 뭐 결혼 예. 이민을 받자 뭐 이런 예. 말씀들 하시는 분들 예. 많은데 아니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다른 나라 가고 싶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 여성분들을 받자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뭔 소리야 도대체. 예, 저는 청년 여성, 뭐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예, 남성들한테 예. 과감하게 그 주택과 관련돼서도 지원을 하고 좀 네. 넓은 집도 주고 이렇게 해서 묶어놔야 된다. 우리나라에. 그래 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뭐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 결과, 이번 갤럽 조사 결과에서 네. 굉장히 뼈아픈 그런 기성세대에게 네. 정말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50대, 60대 있지 않습니까? 50대, 예. 60세 예. 이상에서는 지금 사는 이 대한민국에 머물고 싶다가 70%가 다 넘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러면
50대, 60대 이상의 60세 이상의 그런 어떤 그 기성세대들을 위한 나라인지 그 한번 생각들을 해보셔야죠. 20, 30대는 뭐예요? 20, 30대는 예 나가고 싶다. 아... 또 여성들은 나가고 싶다. 심각한 지표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진짜 심각하고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컨플릭트죠. 갈등과 혼란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정치는 맞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이제 수사로 전락해갖고 예. 그리고 사무관리직 여기서 44%가 떠나고 싶다. 이야 심각하 진짜. 이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떠나고 싶다. 다른 데서 살고 싶다. 그럼 이건 진짜 일하는 사람이며 젊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떠나고 싶다. 이거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 제대로 해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뭐 방안이 없습니다. 예,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 자, 오늘 김봉균 대표님 말씀 너무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예.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명을 거두십시오. Q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